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G4K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문법을 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보다 좀 쉽고 좀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작한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채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게 EG4K 108이니까 101에서 107까지 7시간의 강의를 했죠. 그 7시간의 강의 중에서 이제 한 5시간 정도는 동사였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한 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명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품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이름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씨.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예를 들어서, 모든, 하늘, 땅,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것도, 고양이, 개, 이름이 있죠. 저건 고양이고, 저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남자, 여자, 이것도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룹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그룹 이름이죠. 그 다음에 각자 이름이 있죠. 제인이니 한국 사람 같으면 철순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 같으면 아흐메드니,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나오키상 일본 같으면은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도 이름이 있고요. 소나무, 풀도 마찬가지죠. 콩나물,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명사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의 책, 예를 들어서 제인의 책, 이렇게, 그걸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그 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책, 제인의 책,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책상, 다리, 책상도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책상의 다리,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소유격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시간에는 명사를 종류와 소유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고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수를 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 책이죠? 책. 책은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dog, 개, 개. 개는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car는 뭐예요? 한 대, 두 대,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그러고요. 이런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하고 두 개 이상 있을 때를 구별합니다. 하나 있을 때는 a book, 이렇게 해요. A book, a dog, a car, 이렇게 a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모음이 올 때는 이제 on을 붙이고요. 모음이 올 때는 앞으로 이제 그 on 붙이는 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s를 붙인다. 또는 불규칙하게 변한다. 예를 들어서 book이라는 것이 책이 두 권 이상 있으면 books. 개가 두 마리 이상 있으면 dogs. 카가 자동차 두 개 이상 있으면 cars, 뒤에다가 s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어나 언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s를 붙여서 복수 명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물은 어떻게 셀 수가 없죠? 물 한 개, 물 두 개를 셀 수, 물 분자는 있지만 우리가 분자는 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을 한 개, 두 개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늘도 하나,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은 단수형으로만 치고, 단수 취급으로 복수를, 여기는 복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은 셀 수 없으니까 한 개, 두 개를 못 붙이죠. 어나 언 이런 걸 못 붙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물을 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Give him water 해도 되겠죠.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개 이제 얘기할 때는 give me a glass of water, 물한잔 주세요. 이렇게 glass of water 한 잔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양을 표시를 합니다. 이걸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떻다? 복수가 없다. 복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하고, 단수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셀수명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뭘 잡히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love, 사랑. 여러분 사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peace. peace는 평화죠? 평화를 보셨습니까? 저건 평화로운 풍경이니까 저게 평화입니까? 그건 아니죠. 평화라는 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love,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 여러분 정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은 있겠죠. 그러나 정직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고유명사라는 것은 아주 따끔히 정해져서 그 하나 특별히 거기에만 정해져 있고 이름이 거기 위에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아메리카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따끔히 미국 딱 그게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김철수라는 악성이 있으면은 그 김철수라는 것은 이렇게 고유명사가 됩니다. 주디, 제임스. 예를 들어서 주디가 100명이 있더라도 다른 각각의 주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디 A, B, C, D가 있으면 각각의 그 주디가 고유명사, 각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명사가 되는 거고요. 물질명사랄지 water, bread, money. 모니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동전 같은 건, 코인 같은 걸셀 수도 있고, 지폐 같은 거한 장, 두장셀 수도 있지만은, 모니를 갖다가, give me money 하면 얼마를 줘야 할지를 모르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뭐, $5, 이렇게 해서 어떤 양을 정해주는, 그런, 형용사 같은 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water, bread, money 같은 거 이런 것이 전부 다셀수 없는 명사다. 여기에는 단수 취급하고 언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소유격은 그 명사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동물 거. 예를 들어서 he is Jenny's father. 그는 제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제니의 아버지. 우리는 의자를 붙이죠. 제니의 아버지. 그렇죠? 제니의 아버지. 영어로 그 의자는 이 아포스트로피, 이걸 아포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포스트로피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발음은 어퍼스트로피입니다. 어퍼스트로피 S. 이것이 뭐뭐스 겁니다. 제니스. 됐죠? He is Jenny's father. 그는 제니의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동물일 때는 피아노에 다리가 있죠? 피아노 다리는 뭐 아주 조그마한 다리인데 그 굴러가는 다리가 있는데 피아노 다리는 그럼 피아노의 다리. 그러면 피아노스 레그 그죠? 그런데 이런 무생물은 피아노스 몸에 으르실 때 아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of를 씁니다. 피아노 위 하면 of the 피아노. 이건 피아노 위 of the 피아노. 피아노 위 leg 다리. leg of the 피아노 하면 피아노의 다리를 push를 밀어라 그 말이죠. 피아노의 다리를 밀어라. 다리 부분을 밀어라. 그럼 피아노가 쭉 거니 굴러서 옆으로 가겠죠. 피아노의 다리. 그래서 생물일 때는 뭐뭐스에 해당하는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고 무생물일 때는 어브 뭐뭐스 어브의 무생물
of를 써가지고 of를 써서 수유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s로 끝나면은 s 어떤 것에다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제니스에다가 제니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s로 끝나면 또 제니스스 이렇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I went to the Jail Girls Middle School. Girls. Jail Girls Middle School은 제일 여자 중학교죠. 제일 여자 중학교. I went to Jail Girls Middle School. 나는 제일 여자 중학교를 다녔다 하는 건데, Girls 뭐 이렇게 끝나면은 girl은 사람이니까 소유를 나타나면은 girls가 돼야 되겠죠. Girls. 그럼 apostrophe 하고 멀지에 써야 돼요. Girls 이렇게 되겠죠? 여기 S가 하나 더 있으면은 Girls가 되겠죠. 그럼 발음하기도 나쁘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S로 끝나면은 그냥 S를 생략하고 apostrophe만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went to Jail Girls Middle Schoo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로 끝나는 복수명사는 어떻게 하나? 아포스트로피 빼고 그냥 S만 붙인다. 아니, 아포스트로피 복수명사 뒤에는 아포스트로피만 붙이고 S를 붙이지 않는다. S는 이거 없습니다. S는 아포스트로피만 붙인다. S 이거 빼셔야 됩니다. 아포스트로피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 그럼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복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 대부분 명사에다가 S를 갖다 붙이면 된다. S. 한국은 뭐 들이라고 그러죠. 들. 학생, 학생들. 사람, 사람들. 그렇죠? 나무, 나무들. 고양이, 고양이들. 한국 사람은 들을 붙이는데 한국어의 문법은 영어로는 S를 붙입니다. S가 한국의 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student 하면 학생이죠. students 하면 학생들. 됐죠? 그러니까 복수를 만드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들을 붙이고 영어에서는 S를 붙인다. students이고요. 그런데 이제 끝에 S, SS, X, CH, SHO 이걸 뭐다 여기가 복잡하면 끝에 발음하기 나쁜 거 쓰나 쉬나 치쓰취쉬오쓰쓰쉬쉬오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은 거기다 쓰쓰 치쓰 쓰쓰 이렇게 붙이기 나쁘니까 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는 예를 들어 버스쓰 하기 나쁘죠. 버스스 하기 나쁘니까 버시스 이렇게 버시스 S를 하나 더 붙여준다 이겁니다. 클라스 이것도 클라스스 하기 나쁘죠? 그러니까 클라시스 E를 하나 더 붙여서 클라시스 복스도 마찬가지고요. 복스, 디쉬, 워치, 히로 이거 전부 다 그냥 그다 스를 붙이려면은 나쁘니까 뭐를 하나 넣어서 E를 추가해가지고 ES를 붙인다. 버스는 버스고, 클래스는 학급이고요, 클래스. 박스는 상자죠, 박스. 워치는 시계, 워치스. 디쉬는 접시, 디쉬스. 히로는 영웅입니다, 히어로. 마이 히어로. 요즘 임영웅이가 뭐 트로트 히어로가 돼가지고 뭐, 잘 나가고 있죠? 그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영웅. 임영웅이 히어로. 히어로스.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게 언제든지 문제가 되죠. 앞에서도 우리가 형용사에도 Y로 끝날 때는 어땠습니까? 그걸 I로 고쳐갖고 happy 할 때는 happier, the happiest 이렇게 Y를 I로 고쳐서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aby 하면은 babies, bees, babies를 붙이는 대신에 Y는 I로 고쳐서 babies로 이렇게 고친다. 그런데 모음으로 끝나고 모음 와이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음 와이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S 그냥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음 와이로 끝날 때는 이렇게 하니까 모음 와이로 끝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나 더 붙였지만은 이건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끝에 F나 F2로 끝날 때는 F나 F2를 갖다 V나 V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wife 있죠? 아내. 그건 wives.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이고. knife는 knives. 칼이죠? 칼. knives. 그러니까 이런 문법에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규칙을 외우고 그다음에 이 예를 갖다 보는 것보다 예를 외우고 이것이 어떤 규칙이었던가를 거꾸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스튜어든스는 이게 뭐였지? 규칙적인 변화구나. 버스가 버시스 된건왜 그랬지? 이건 S로 끝나고, 뭐, X로 끝나고, SH, CH로 끝나면은 E를 하나 덜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박스에 있으면, 그 다음에 히어로스가 됐구나. 베이비는 왜 베이비 쓰지? Y는 I로 고치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 다음에 F나 와이프 나이프로 보면은, wives, knives. 이건 그렇구나. F를 V로 고치고 했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동사도 그랬고 형용사도 그랬고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거 동사의 과거 만드는 법 이런 거 보면은 규칙적인 게 있고 또 골치 아픈 건 불규칙적인 게 있었죠? 동사도 불규칙적인 게 있었죠? 불규칙적인 게 그러니까 run 하면은 run드가 아니라 ed를 붙이면 되는데 ran 해야 되죠? ran 이런 식으로 명사의 복수형도 불규칙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언제든지 불규칙인 것은 규칙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되게 불규칙이 돼가서 상당히 참 골치 아프죠.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더라고 그러면 그냥 다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 골치 안 아프게 올 텐데 이미 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썼던 것은 문법이 만들어져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문화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특히 말 같은 것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 다 이거 규칙 옛날에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 규칙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man은 man 남자죠. 남자는 복수는 man입니다. 남자들 하면은 man은 입을 크게 벌리고요. man 복수는 man.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이걸 그냥 맨스라고 그러자. 이렇게 바꾸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바꿔집니다. 바꿔질 않아요. 왜 맨맨이 이미 사람들 입에, 귀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가 이빨이죠? 투스, 이빨. 이빨 하나는 투스라고 그러고요. 이빨 들, 이빨이 두개 이상 있으면 티스라고 그럽니다. 티스, 투스, 티스. 그 다음에 발이죠? 발, foot. 발이 두 개니까, feet. 두개 이상이면 feet. 그 다음에 child는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children. child. 그 다음에 mouse. 마우스는 쥐죠? 쥐 생쥐 같은 거. 마우스. 그래서 복수는 마이스입니다. 마이스. 마우스. 마이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웃기는 것은 피쉬 있죠? 피쉬. 피쉬가 왜예요? 물고기죠? 물고기의 복수는 피쉬입니다. 단수 복수와 똑같아요. 피쉬, 피쉬. 그 다음에 쉽은 양이죠? 양도 쉽. 디어는 뭐예요? 사슴이죠? Dear, dear. 이건 뭐냐면,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이죠? 물고기도, 물고기 떼, 그 다음에 양 떼, 그 다음에 뭐예요? 사슴 떼,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수나 복수를 갖다가 같이 씁니다. fish, fish, sheep, sheep, deer, deer. 이렇게요. 자, 옆에 있는, 임시 버튼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걸 써가면서 큰수로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번 시간 끝나면 다시 복습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 영문법이었습니다. 다음에 물질 명사를 하려면 물질 명사도 어떤 양을 정해줄 때 어떻게 하냐. 거기다 뭘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으면 종이 한 조각, 두 조각, 종이는 한 조각, 두 조각 그러죠. 한 조각, 두 조각. 치즈나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나 케이크, 케이크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죠? 케이크는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치즈 같은 건 조각조각 내죠? 종이도 이제 하나, 둘, a paper, two papers, three paper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a piece of cake, cheese 한 조각, cake 한 조각, give me a cheese, give me a piece of cake. 나한테 케이크 한 조각을 주세요. 이렇게 piece of give me cake 할 수도 있죠. give me cake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케이크를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케이크 한 조각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커피 give me coffee. 그리고 실제 어디 가서 커피점에서 커피 주문할 때 그냥 one coffee, two coffee, two americano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투 아메리카노. 그러나 이런 물질 명사의 정식적인 정식 수량 표시는 이렇게 컵입니다. 이것은 커피는 커피 한잔 주세요. Give me a cup of coffee. 이제 두잔 주세요 하려면 two cups of coffee 그러겠죠? two cups of coffee, three cups of coffee. 그런데 이거 갖다 그냥 cups of를 갖다 줄여가지고 one coffee. 특히 이제 어떤 그 상품명이 됐을 때는 원 아메리카노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뭐 하나의 상품명이 됐죠. 원 아메리카노 또는 원 라떼를 먹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물, 우유, 주스 같이 찬거 있지 않죠? 찬 음료를 먹을 때는 이건 컵이라고 하잖아요. Give me a cup of water, cup of milk, cup of 주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먹을 때, 찬 것을 먹을 때는 되게 유리잔에다 먹죠? 따스한 걸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기로 된 컵에다 먹죠? 사기로 된 컵에. 요즘은 뭐다 종이에다, 종이컵으로 쓰긴 하지만은, 일회용 컵으로. 그러나 원래는, 정식으로는 사기로 된 컵에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유리로 된 글라스 잔에다가 우유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죠. 그래서 a glass of milk, a glass of juice, a glass of water 이렇게 a glass of water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버터나 슈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단위가 파운드입니다. 우리는 한근몇 그램 그러죠? 몇 그램 한 파운드가 한 450g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 파운드, 두 파운드. 자, 버터 두 파운드 주세요. 설탕 한 파운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빵한 조각 주세요. 그러나 슬라이스. 빵을 이제 칼로 이렇게 자르죠. 식빵 같은 걸 칼로 쭉 그냥 잘라갖고 그한 조각을 갖다가 a slice of bread. 그럽니다. a slice of bread. 됐죠? 이건 뭐,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은 아주 쉽다고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뭐 아주 쉽네. A piece of cake is a piece of cake to me. 나한테는 그뭐 케이크 한 조각이나 마찬가지네. Piece of cake, piece of cheese. 그건 뭐 특별한 경우고요. 자, 커피는 a cup of coffee. 밀크는 a glass of milk. 슈거는 a pound of sugar. bread는 a slice of bread 이렇게 양을 표시한단 말이죠. 용기라는 건 그릇, 커피 잔이랄지 그다음 물잔이랄지는 그릇이죠. 그릇은 그릇 단위고요. 그다음에 페이퍼나 브레드 같은 것은 그릇 단위가 아니고 그 양의 단위를 나타내죠. 용기, 그릇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앞에서 배운 것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뭐가 틀렸어요, 지금? 뭐가 틀리는가를 찾아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르게 고쳐라. This is Tom car, Tom car. This is Tom 하면 이것은 Tom이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This is Tom car. 이건 Tom의 차다 그 말인데, This is Tom car. 이거 소유격이었죠? 소유격을, 사람의 소유격을 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Apostrophe를 하고 S를 붙이라고 그랬죠? 뭐뭐의. 이것은 톰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this is Tom's car. Tom's car. 톰하고 apostrophe하고 s. Tom's car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children's bags are heavy. 어린이들의 백이 무겁다 그 말이죠. 어린이들의 가방이 무겁다. 그러면 이건 children's 이렇게 끝날 때, S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스스, 거기가 발음하기 나쁘죠? Children 스스, 하기 나쁘니까, 그때는 뭘 빼고, S를 빼고, Children's 하고, apostrophe만 붙이라고 그랬죠? Children's. Children's bag are heavy. 그 다음에, Do you want cup of coffee? Do you want cup of coffee? 커피 한잔 마실래? 커피 한잔 마실래? 그 말에 Do you want a cup of coffee? 그런데 커피 한잔 마실래? 할 때를 한잔 이렇게 커피의 양을 나타낼 때한잔두잔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A cup of coffee 그랬죠? Two cups of coffee.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어를 집어내야 되겠죠? A cup of coffee. 그 다음에 앞에서 어하고 on 할 때, 자음 앞에는 어를 쓰고 모음 앞에는 on을 쓰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orange, O-R-A-N-G, orange 있죠, orange, 영어로는 그런데 orange 할 때는 one orange, two oranges 이렇게 on을 쓰고요. 이렇게 뭐가 될 때, 자음이 될 때는 어를 쓰고 그러라고 그랬죠. A cat, a dog 이렇게요. A dog. 그 다음에 I drink a glass of milk every day. 이것도 마찬가지죠. Glass of milk가 아니고 I drink a glass of milk 또는 I drink 복수 같으면 two glasses of milk 뭐 이렇게 나는 매일 두 잔을 마신다면 I drink two glasses of milk 이렇게 할 것이고요. 한잔 같으면은 I drink a glass of milk every day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수형을 쓰라고 그랬죠? 복수형. 버스의 복수형은 뭡니까? 버스. 복수를 만들 때는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는 들을 붙이죠? 버스, 버스들. 워치, 시계, 시계들.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S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버스같이 S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ES를 붙이라고 그랬죠? S 대신에 버스에서. 그렇죠? 버스에서. 그 다음에 워치도 마찬가지죠. CH나 SH로 끝나는 건 어떻게? Watches. ES를 붙이라고 그랬죠? S 대신에 Watches. Baby. Y 나왔네. Y. Y 나오면 Y를 어떻게? I로 고치고 ES를 붙이라고 그랬죠? Babies. Babies. 그 다음에 man은 뭡니까? man은. 이건 불규칙 명사죠. 불규칙 명사. man의 복수는 man의 복수는 생각나십니까? men, man이죠. man 입을 크게 벌리고요. man 입을 조금만 벌리고요. man 단수는 man, a man. 그다음에 many man 많은 사람. two man. 그 다음에 tooth의 복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teeth라고 그랬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tooth의 복수는 teeth라고 그랬어요. teeth. 그 다음에 fish의 복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수 복수가 똑같다고 그랬죠? 단수 복수가 fish. 그 다음에 단수 복수 똑같은 건뭐 있었습니까? sheep. 또 뭘로 댕기는 거? deer, 사슴.
fish랄지 deer랄지 그 다음에 sheep이랄지 하는 것들은 단수도 복수가 똑같다 그랬죠.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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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 그 다음에 mouse, mouse 생쥐, 생쥐의 복수형은 mice였죠. mice.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다시 보거나 또는 앞으로 되돌아가서 백해가지고 다시 보거나 할 수 있죠. 자, 앞에서 한 것들을 이제 정답을 맞춰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Tom car가 아니라 This is Tom's car 그랬죠. This is Tom's car. 이것은 톰의 한국말은 톰이라고 그러죠. 톰의 자동차입니다. This is Tom's car. Tom's car. 영어로는 톰을 톰이라고 그런다. 미국 사람들은 톰이라고 하고요. 영어 사람들은 톰 비슷하게 발음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톰 그럼 Tom's ca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children's bag. 이건 children's S로 끝나는 건 어떻게 라고 그랬어요? 아포스트로피면 뭐지라고 그랬죠? 한국말로는 아포스트로피고 영어로는 아포스트로피입니다. 아포스트로피. 아포스트로피 맞춰서 children's bag are heavy 이렇게 여기다 S를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a cup of coffee? Do you want a cup of coffee?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어를 집어내야죠. Do you want a cup of coffee? 그 다음에 drink, 이것도 마찬가지죠. drink a glass of milk every day. I drink a glass. I drink, 이걸 발음할 때 I drink a glass of milk 할 수도 있고요. I drink a glass, A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 glass of milk. I drink a glass of milk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을 쓰시오. 복수형 여러분 다 외웠습니까? 자, 버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쓰러 끝나니까 이를 붙여서 buses 그러라고 했죠? buses. watch도 마찬가지입니다. ch로 끝나니까 watches. ch로 끝나거나 ss로 끝나거나 sh로 끝나거나 그래서 끝에 발음이 쓰나 쉬나 이런 걸로 되면은 이를 첨부해가지고 s를 붙이라고 그랬죠? baby, y 나온 건 I로 고치고 babies, man은 man, woman이죠 woman, 그것은 women, woman, 여자이죠 숙녀 woman, 그것은 복수가 되면 women, women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tooth는 복수가 teeth가 된다고 그랬죠. fish는 fish하고 sheep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fish, sheep, deer는 단수 복수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mouse는 뭐였고요? mice였고요. 그렇죠? 자, 여기 내용을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공부가 다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걸 공부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 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 안 될지 내일 안 될지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완전히 익숙하게 그 문법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사를 가지고 있죠. 명사를 가지고 있는데 명사에 특히 이제 종류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고 소유격은 사람이나 동물은 S를 붙이고 그 다음에 무생물일 경우에는 of를 붙인다 그랬고요. 명사의 복수형은 S를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S를 붙여서 발음하기 나쁜 것은 buses 같이 S를 buses, classes, boxes, ES를 붙인다는 얘기죠. 야, buses가 S가 하나를 빼야 됩니다. buses. SS가 아니고요. 야, buses. ES만 붙이면 됩니다. classes는 classes고요. boxes, watches. 야, 그 S가 하나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I로 고치라고 했죠? babies.
그 다음에 wife of knife를 왜라고 그랬죠? 이 불규칙 변화는 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man, man, tooth, teeth, foot, feet, child, children, mouse, mic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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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 sheep, deer, deer. 이건 외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량 표시할 때, a piece of cake, a cup of coffee, a glass of milk, a pound of sugar, a slice of bread. 이런 식으로 양을 표시하거나 그릇, 용기, 그릇을 표시하거나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다시 복습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걸 정답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이해를 했나 안 했나를 갖다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명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명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품사죠.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5시간이나 했지만 명사는 그냥 한두 시간만 공부를 할 겁니다. 명사와 명사의 종류와 그 다음에 명사의 소유격, 그 다음에 명사의 단수, 복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화국, 이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 사이트 www.이화국.com에 가시면은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처음에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는 아직 거기에 홈페이지 다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안 되지만은 제가 이거 74개를 다 작성한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완전히 올려줄 거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구글에서는 EG4K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면 제가 만든 수백 개의 그런 동영상들,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골라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문법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